10-3강,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에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 미리 두 개의 강의를 제시했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들이니 혹시 여기 강의 제목들이 생소하다면 학습을 하고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강의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전자전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전 이론에 대한 불만 혹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원자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이전의 원자 모형이 뭔가요?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이었죠?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행성처럼 돌고 있다 그런데 이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전자와 같이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런 운동을 한다면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자가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놓으면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 원자핵 쪽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이고 금세 꽝 원자에게 충돌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이런 그림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말이 충돌이지 이렇게 되면 원자는 붕괴되어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존재하거든요.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내부에 있고. 즉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러더포드도 고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서 공부한 에너지의 연속성, 불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서 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마치 기준면으로부터 이만큼의 높이에 있는 전자라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전자가 돌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핵에 가까워지겠죠. 이때 핵에 가까워지는 모습은 회전하면서 부드럽게 조금씩 원자에게 접근할 거예요. 경사면을 내려가든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일까요? 선 스펙트럼일까요?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맞다면, 경사면을 내려가듯 에너지가 낮아질 테니,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보여야겠죠. 그렇다면 원자들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는데, 선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이건 역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구조에는 뭐가 잘못된 거지? 새로운 원자 모형이 탄생하려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탄생시킵니다. 보호도 러더퍼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쉽게 풀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보호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연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찾습니다. 당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잘 알려져 있었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이 선들의 파장들 사이의 관계는 수식으로 정리되어 발표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빛을 방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호는 그 이유를 찾은 거죠. 저번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보호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지는 않을까를 생각했고, 이를 적용해 원자의 구조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보호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설.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하는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의 가설이 맞다면 이 궤도 위에서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도 되니 에너지가 작아져서 원자에게 이끌려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자가 이 궤도 위에서 원운동을 계속하여도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에너지가 유지되니 안정한 상태로 원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붕괴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자가 존재하는 이 특별한 궤도를 우리는 전자껍질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전자는 오직 전자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 껍질에 대한 가설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첫 번째 한계점이었던 전자가 원자핵과 충돌하여 붕괴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전자 껍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입니다. 전자껍질 사이의 이동을 전자전이라고 하죠.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자껍질에서 같은 껍질 내의 전자들은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껍질의 전자는 다른 에너지를 갖습니다. 전자껍질마다 운동하는 전자의 에너지 값은 다르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자껍질마다 아무런 전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전자껍질은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고유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준이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단어 자체가 입에 잘 붙지 않고 낯설어 의미 파악이 잘안 되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영어 표현이 의미 파악이 쉬울 수도 있어요. 에너지준이는 에너지 레벨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방에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같은 방에 있는 전자들은 동일한 레벨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겠죠. 그런데 옆에 방은 에너지 레벨이 높대요. 그러면 그 방에서 정해놓은 에너지를 갖게 된 전자만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방에 들어가 운동할 수 있겠죠. 가까운 수영장만 가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 레벨이 정해져 있고, 수준에 맞는 곳에서 운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에 대해 이해를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수준 정도로 말이에요. 현실에서 운동이야 수준이 조금 높아도 어거지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전자 껍질은 알짤 없습니다. 딱 정해진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이 해당하는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전자 껍질들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 다르대요. 그러면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하려면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겠죠.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 껍질이 다고 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이가 일어나려면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야 할까요? 그렇죠. 흡수해야겠죠. 반대로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려면 전자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어야 첫 번째 전자껍질로 갈수 있습니다. 갖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야겠죠. 이럴 땐 에너지 방출. 올라가려면 흡수. 내려오려면 방출. 전자전이가 일어나면서 흡수 혹은 방출할 때의 빛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이고, 껍질 사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에너지 변화가 보이겠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까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올까요?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러더퍼드의 두 번째 한계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네요. 원자들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 그런데 전자 전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맞아요. 여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는 슉! 사라져서 두 번째 껍질에 슉!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것을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더 황당하다고 느꼈을까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의 이론은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너무 잘 설명해냈거든요. 양자도약은 고시적인 관점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법 같은 이야기이지만 미시세계에선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호의 원자 모형은 새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앞에서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껍질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자껍질을 다루어 봐야 대여섯 개를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껍질을 구분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보호는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껍질부터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자 껍질을 구분할 때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기보다는 더 간편하게 껍질에 붙여진 숫자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질 겁니다. 원자핵으로부터 1번 껍질, 2번, 3번, 4번 껍질. 그런데 이 껍질들을 구분하면서 붙여진 이 숫자들은 주양자수라고 부르고 문자 n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주양자수, 어려워 보이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뒤에 현대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면서 전자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네 종류의 양자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양자수가 주양자수입니다. 양자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또 자세히 하고 지금은 껍질 넘버가 주양자수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각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 값이 다르다고 했죠? 그 에너지 준위를 결정 짓는 것이 주양자수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이미 계산된 공식이 있습니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했죠.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에 첨자 n을 붙여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고 그 값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에 1312kJ per mol 여기 n에다가 주양자수, 즉 껍질 번호만 집어넣으면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분명 이 마이너스 부호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라 에너지 준위 값이 마이너스? 에너지 레벨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부족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에너지 준위 공식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안정합니다. 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낮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불안정할수록 에너지는 높게 되겠죠. 학교에서도 보면 에너지가 높고 넘치는 학생들이 뛰고 소리치고 익사이팅한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하죠. 에너지가 넘칠 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는데 껍질의 수가 이론상으로 무한하다고 했죠. 주 양자수가 무한대가 된다면 껍질은 원자핵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완전 독립해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무한하게 먼 곳에 껍질에 전자가 있다면 사실 이 원자핵과 전자는 무관한 존재죠. 이때 에너지 준위를 0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히 먼 전자 껍질보다 원자핵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면 안정해지고 안정해지면 에너지 주닉 값은 작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죠. 0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는 수학적인 느낌보다는 이만큼 더 안정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또한 가지, 이렇게 수식이 나오니까 선생님, 아무리 주양자수 n만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을 앞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배울 때만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문제로 만날 때는 여기 1312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 계산하라는 단서가 꼭 붙습니다. 1312 대신 상수 k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에너지 준위 값을 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단서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혹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문제들을 만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들은 뒷 강의에서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에너지 준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주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커지는 값이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커지는 폭은 주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좁아진다는 겁니다. 주양자 수몇 개를 공식에 집어넣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에너지 준위를 그냥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라고 하고 n이 1일 때를 마이너스 k, n이 2일 때를 마이너스 4분의 k, n이 3일 때를 마이너스 9분의 k.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k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주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 준위 값은 0에 수렴하겠고 에너지 준위 간격은 거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일만큼 겹쳐지려고 하겠죠 이 부분은 다음 강의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 다루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보의 원자모형 에 대한 이야기와 에너지 준위와 전자껍질에 대한 보충 내용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10-4강에서는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와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